안녕하세요, 영애입니다. 제가 드디어 12년 장거리 장기간 연애 끝에 2017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저의 결혼 스냅사진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는 웨딩 스냅사진을 전부 셀프로 찍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건 미국에서 찍었고요. 한복을 입은 건 경복궁에서 찍었습니다. 웨딩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셀프 웨딩 촬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2016년 5월 28일이에요. 오늘은 공원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공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승현이 안녕. 이야, 여기는 와이센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편 동생인 아가씨가 찍어줬어요. 고마워, 실비야. 혼자 사진 촬영 중. 팔이 안 됐다, 머리 위에. 사진 다 찍고 썰매 타고 놀았어요. 그 흙이 고운 흙이야? 고운 흙에 스타일이다 뭐다 그러면. 결혼식 며칠 앞두고 경복궁에서 촬영을 했어요. 원래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전통 혼례를 해서 한복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찍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제 동생이 남셰비 해줬어요. 경복궁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없는 찰나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한복은 아영 한복에서 맞춤 제작했어요.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고 배경이랑 잘 어울려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12년의 장기간 장거리 연애 커플이라 이렇게 외국과 한국에서 스냅을 찍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정말 의미 있는 웨딩 촬영이었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